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초청받아 오신 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실까 생각하며 기도도 하고 또 찾아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여러 많은 모양으로 수고의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도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또 가끔씩 매번 초청 때만 또 오시는 분들도 또 오늘 오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에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참 좋은 날에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죽음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많은 분들이 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위로는 하는데 자신은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죽음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면서 인류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마음을 두고 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겠구나 200년, 300년도 더 많은 시간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인구는 74억인데 매년 5천만 명씩 1초에 2명씩 죽어갑니다. 우리도 언젠간 이 통계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아무리 많은 힘 있는 능력자도 물질이 많은 재벌도 권력을 가진 정치인도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어떤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반문하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도 여러분도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죄가 어떤 것일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불순종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헌법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죄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런 흉악한 죄를 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불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는 상황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다른 세상을 생각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여러분, 죽음 후에는 반드시 다른 곳이 있고 또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심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접할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겠죠.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누구한테 심판받는 거?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누가 나를 심판할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태어나서 내 힘과 결단으로 태어나는 시간을 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도 태어날 때는 어떤 큰 힘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지, 내가 1968년 1월 25일 새벽에 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정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인생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은요, 영적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착한 일 좀 해야겠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그런 선한 일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도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행을 합니다. 스스로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몸을 혹사시키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막에 홀로 있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수염을 길게 기르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수양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풀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조상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조상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심판을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류는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그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많이 가졌는지 학식을 많이 가졌는지 권세가 있는지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영원한 죽음을 확정하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은 육신은 이 땅 가운데 묻히지만 영은 저 하늘나라에서 깨어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뜨거운 불 속에서 의식을 가지면 얼마나 뜨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결과를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이 단순한 말씀에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예수를 믿고 믿지 않음에 따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유일한 구원의 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니 이건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냐고. 나처럼 열심히 구제하고 나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나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가면서 노력해야만 그래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게 너 얼마나 많은 노력했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니? 이거 보고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제게 많은 말씀을 하시기를 어찌 구원 받는데 그냥 받느냐 이거예요. 왜 그냥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뭔가 좀 노력을 해야지, 뭔가 수고를 해야지 내 마음에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구원이 나의 행위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가보십시오. 믿는 자의 장례식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물론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장례식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음의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터전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일은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겨우 그래도 내가 죽으면 우리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면 내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낭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죽기 전에 5분 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누리다가 5분 전에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꼴깍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 하나 지금 다음 이 시간에 누구 하나 내 생명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 생애가 내가 지금 젊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성경에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굉장히 부자기 때문에 많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으면서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 차 채워놓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 곡식을 먹으면서 내가 마음껏 재미를 보며 살아갈 것이다 했지만 오늘 이 시간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의 점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주님이 이 시간 부른다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에 오늘 이 시간의 점검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삶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은 또다시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서로서로 괴로움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 재림하시는 날에 똑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리움받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펼쳐질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축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기도로 주님을 영접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것인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 믿어지게 되고 감사로 그 기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실 분도 있고 또 화면을 보시고 따라 하실 분도 있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짧은 기도를 드렸지만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 자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좀 신앙을 게을리 할 때도 있고 열심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오늘 2018년 11월 11일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이 되는 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에 믿으면 되지, 내 마음에 믿으면 되지 무슨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 그러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닥불에다가 여러 나무 토막을 딱 넣어놓고 불을 피우면 불이 계속 타는데 모닥불에 나무 하나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립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모닥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 세상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슬플까요? 52주 있는데 놀러도 못 가고 또 친구도 제대로 못 만나고 이런 주일 성일을 구분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올리는 이유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기회를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